대중교통 타다 보면 조금 불안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 아직 안 앉았는데 손잡이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버스가 막 출발을 해버리고 또 때로는 급정거 할 때도 있고 이럴 때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일단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네. 빠르게 출발을 했다 이제 휘청거릴 때 또 그러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때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한 20년 전에 버스에 서 있다가 급정거로 넘어진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아무 보상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과거에 나에게 알려주고픈 버스. 그때는 버스. 변호사 되시기 전이었나 봐요. 아, 그렇죠. 학생 때여서 버스 급정거 보상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버스 기사님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뭐 범칙금이라든가 벌점 등의 이제 행정상의 제재 그리고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해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칠 시에 그 발생하는 손해배상 관계를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버스 기사님이 급출발, 급정거, 뭐 급회전, 뭐 아니면 과속방지턱을 무리하게 넘다가 이제 승객이 안전사고를 유발했다면은 운전자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일단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다쳤을 때 승객의 책임을 운전기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승객 부상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하나 좀 살펴볼게요. 예. 버스 승객 이제 한 분이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서 가방을 메던 중에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의 반동 때문에 뒤로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총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나머지 비용을 이제 한방병원에 지급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먼저 이제 승객에게 돈을 이렇게 지급해 준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준 다음에 이제 버스 회사하고 이제 버스 회사에서 가입한 이제 보험사 같은 역할을 하는 버스 전국 버스 운송 조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와 버스 운송 조합에 이제 버스 기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낼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는 1심, 2심 모두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버스가 정차하기 전부터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잡이도 잡지 않고 가방을 메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서 예. 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버스 회사 측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다치면 승객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운행자 측에 있다는 그 부분을 이제 입증하지 못하면은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그 버스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승객과 버스 회사가 몇 대 몇 과실 비율을 놓고 이제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버스 회사가 책임을 진다. 근데 그게 명백히 탑승자의 잘못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버스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네, 거네요. 물론 이제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운행 중에 틀어놓으시는 버스 기사님들은 다들 안전운행 하실 겁니다. 네네. 일부 그런 분들이 계셔서 조금 이제 걱정이긴 한데 안계영님이 제가 타는 버스 기사님은 노인분 타시면 앉으시는 거 꼭 확인하고 출발하시더라고요. 친절한 배려에 감동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보상을 한다면 이게 주로 어떻게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버스 운행 공제 조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험금처럼 이제 승객에게 배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버스 운송 조합 같은 경우는 버스 회사, 그러니까 버스 기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승객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또 제3의 원인이 있는지를 따져서 이제 그 부분을 공제하고 승객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 그러니까 오토바이나 킥보드가 좀 와가지고 이제 버스 승객을 내릴 때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승객 같은 경우는 내리기 전에 좀 주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버스 기사님도 인도에 딱 붙여서 정차를 해서 킥보드나
오토바이가 다닐 공간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 잘못한 좀 부분이 있고 오토바이 역시 버스가 정차하면은 당연히 거기서 승객이 타고 내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예상하지 못하고 진행을 운행을 그렇죠, 한 그렇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실 비중을 이제 버스 승객 오토바이가 각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 3자가 나눠서 네. 버스 그러니까 사고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쵸, 그쵸. 버스 기사님이 좀 많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이제 승객이 이제 가장 적은 비율로 이제 판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또 성격 급하신 분들은 버스 정차하기 전에 이미 일어서 있고 내릴 준비하고 또 미리 이제 내릴 때 교통카드 한 번 더 찍어야 되니까 네네. 바쁘지 않습니까? 네네. 또 뒷문으로 올라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맞아요.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상황에서는 이제 버스 기사하고 승객이 과실 비율을 좀 나눠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승객에게서도 버스 내에서 안전주의 의무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과 장소에서 좀 더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버스 내에서는 승객에게도? 네, 그렇죠. 버스 내에서는 좌석에 바르게 앉거나 손잡이를 잘 잡는 듯한 잡는 등의 어떤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났으면은 전국 버스 공제 조합에서 이제 보험사 역할을 맡아서 승객의 고의 여부와 과실 정도를 따져서 이제 좀 판단을 합니다. 뭐 일단 차 내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 같은 경우는 승객의 과실을 한 10%에서 20% 정도로 판단을 해서 네. 이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도로에 갑자기 달려든 강아지를 보고 버스 기사가 놀라서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뭐 법원에서는 10% 정도의 책임이 승객에게도 있다라고 판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승객도 어느 정도 본인의 안전을 이제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네요. 물론 이제 비율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버스 회사와 승객이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그 음료수 요즘에 특히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 같은 거 들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버스에 가지고 타려다가 기사분이 좀 제재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스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현행 법률로 이제 법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현행 법률로 이제 규제되는 것은 아니고. 아, 법으로는? 음료수 들고 타도 된다 안 된다는 없고 없어요. 지자체마다 지자체마다 정한 조례로 이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는 음료수를 들고 타지 말아야 되는 지역이 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같은 경우는 커피나 음료수가 든 일회용 컵은 물론 밀봉되지 않은 음식물을 소지할 때도 버스 기사님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료가 다른 승객에게 흘러서 생기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차 내가 혼잡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또 운행에 방해가 되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네. 이제 테이크아웃 음료나 포장을 뜯은 음식을 시내버스에 들고 타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봐도 대만은 뭐 31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싱가포르는 51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또 뜨거운 거 들고 탔을 때 위험할 수도 있겠고 또 버스 안에서 뭐 음식 같은 거 먹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겠고 네. 이건 또 에티켓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하철은 좀 자유롭지 않나요? 거기는 커피 들고 타시는 분들 많던데. 네. 일단은 지하철은 관련법이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여긴 또 달라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없는 이유가 또 버스와 지하철 사정이 좀 다른 면 때문이에요. 버스와 달리 지하철은 진동도 좀 적고 급정거하는 일도 거의 없죠. 그렇죠. 네, 또 사실 영내 모든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좀 불가능한 상황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버스는 승객이 탑승할 때 기사님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하철은 기관사님이 승객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지하철 같은 경우는 또 운영 기관이 좀 많습니다. 뭐 서울교통공사가 1호선에서 8호선 이렇게 운행하고 있으면 또 서울메트로는 9호선 1단계 구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서로 좀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서울교통공사는 여객 운송 약관에 불결 또는 악취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의 휴대를 금한다라고 내용은 명시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테이크아웃 음료가 담긴 이 음료잔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무려 물건인지는 좀 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반려견 데리고 탈 때도 좀 이게 실랑이가 네.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스에 담아서 네. 담아서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태워서 이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가도 탑승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명확한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버스 운송 회사마다의
그 운송 약관과 영업 지침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 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맹인 안내견 같은 경우야 이제 다 허용이 되지만 좀 커다란 강아지여서 주변 승객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으면은 조금 탑승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버스 운송 회사마다 네. 영업 지침이나 약관을 통해서 그래요. 또 하나 좀 위험한 상황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승강장하고 열차 사이에 좀 틈이 넓은 데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발 빠져서 다칠 수도 있고 네. 이럴 때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아 일단 지하철 공사의 사상사고 처리 규정 기준에 따라서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를 좀 판단하고 책임이 공사에 있을 때만 사고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좀 부담하고 있습니다.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일단 공사 책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뭐 열차 충돌, 접촉, 탈선, 전복 사고, 뭐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소홀로 발생된 사고, 뭐 아니면 지하철 종사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 비상제동 시에 열차 충격으로 인한 사고 이럴 때는 이럴 때 이제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공사가 손해배상 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승객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사고는 운행 중인 열차에 접촉하거나 뭐 발빠짐 사고, 본인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출입문 개폐 사고, 뭐 에스컬레이터 사용 시 뭐 부주의, 음주 등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들 이럴 때는 공사가 전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0년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공사의 승소율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러니까 지하철은 아무래도 좀 버스보다는 좀 이 돌발 상황이 적다 보니 조금 예, 그 승객들의 손해배상이 좀 더 적게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5710님이 얼마 전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인도에 굴러서 좀 크게 다치셨나 보네요. 아이고 잘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박단희님은 저희 마을버스 기사님은 운행 중에 누가 일어나면 손님 일어나시면 버스 안 갑니다 라고 크게 말씀하세요. 요즘 그렇게 해주시는 기사님들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야죠. 또 박진주님 시내버스 특유의 냄새나는 경우가 있는데 치킨 피자 들고 타시는 분 계시면 너무 행복해요. 예, 이건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오늘 법률적으로도 많이 배웠습니다. 윤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